특징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정태균 팀장님. 네, 코스피 쪽 특징적인 업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장 초반 한 4개 업종 정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IT 섹터 그리고 손해보험 섹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정유주 그리고 제지 관련 섹터도 장 초반에 특징 업종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그 IT 섹터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지만은 SK 하이닉스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주주 친화 체계 또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요즘 유입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1분기가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어저께 홍콩계 증권사인 CLSA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바닥이라는 전망을 좀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IT 섹터에 대한 바닥 가능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IT 섹터에 좀 장치반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도 대출이란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있고요. 주택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KB 손해보험이 삼성화재 그리고 DB 손해보험이 이어서 다시 대출을 재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보험사의 어떤 주택 이 수익성이 또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그러니까 전세 대출 실행을 하게 되면서 은행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대출 내에서 예대 마진이 있듯이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 들어오는 보험료를 통해서 이 보험료를 자산용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또 대출 실행하게 되면서 또 수익성이 또 한복을 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 쪽으로 이 대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손해보험주에도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가 같은 경우는 12월 달 그리고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현재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 대출 수요에 대한 증가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KB 손해보험도 앞으로 그런 기대감도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DSR이 이 은행권보다는 조금 좀 러프합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 DSR이 40%는 묶여 있지만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50%로 한 10%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은행권 쪽에서 대출금리가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보험사가 또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효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빡빡한 은행권보다는 좀 보험사 쪽으로 이 대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가 이번에 2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메리츠 화재란지 DB 손해보험이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주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이 금리 상승기에 예전에 생명보험사가 좀 강세를 보였었지만은 조금은 이 시각을 달리해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보다는 좀 손해보험사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정유주, 제지주도 말씀드렸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9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해서 어떤 정제 마진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지주 같은 경우 제지 관련 종목들도 아침 쪽에 강세인데 장 초반 쪽에 테린 포장이 21%, 대형 포장이 15%, 신풍 제지가 10%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지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액이 장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 시간에 걸어서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시간에 걸렸던 상승 흐름이 장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아침 쪽에 제지주까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 특징 옵션 같은 경우는 IT, 손해보험, 정유, 제주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주택담보대출 재개와 관련해서 손해보험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DB 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윤현민 팀장님, 어제 진단키트주 정말 눈부셨던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 좀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좀 끝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사실 어제 이제 좀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진단 체계가 좀 변경이 됐죠.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혜뿐만 아니라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어떻게 보면 우세종이 되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날 연휴 마지막 수요일에 지금 2만 명을 넘었고요. 뭐 사실은 이제 계속 더블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1일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간다는 좀 예측이 나올 정도로 사실 오미크론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 번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진단키트에 관련된 좀 사용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급등을 했지만 오늘 또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을 거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코로나19로 엮이는 어떤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결국은 뭐 M&A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그 향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새로 정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뭐 항원 키트와 관련된 뭐 SD바이오센서라든지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중소형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실은 진단 키트 관련된 쪽이 좀 상당히 많은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암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어떤 좀 약간 건강성으로 좀 약간 파고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M&A라든지 포트폴리오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어제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이 깊었던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게임 쪽이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은 좀 견조하게 시장을 버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집중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에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작년에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을 최대 60조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대장주가 움직이고 한다면 결국은 그 중소형주, 좀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에서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살짝 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좀 진단키트라든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혹은 뭐 실적이 좀 보장되는 어떤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보장되는 반도체 소부장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그 대동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농기계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리포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82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 2021년 대비해서 한 40% 넘는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성장했던 근거가 일단 국내 쪽보다는 그 미국 쪽의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쪽 같은 경우 하비팜이라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도심 외곽이었던 그 전원생활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비팜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트랙터였던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적 수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농기계 수출 비중이 6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외 쪽의 매출이 작년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실적 전망치를 또 사양 조정하는 그런 근거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주대동, 죄송합니다. 5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주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단지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동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배달과 같은 배송 쪽에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쪽을 또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과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어떤 신사업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게 되면서 최근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그 주가가 12,6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가 12,400원에서 12,9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밴드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대동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 종목을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월데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4% 증가를 하면서 한 14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신규 장비라든지 기존 장비의 튜닝 작업으로 인해서 약간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좀 어떻게 보면 정상 궤도로 좀 돌아오면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140억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최대 매출 플러스 지금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한 2,500억 정도 매출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해외 고객사에 좀 이제 물량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외 반도체 쪽에서 어떤 매출 증가도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약간 무역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변화가 뚜렷하게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월덱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뭐 고르고 골라서 준비하신 종목이라서 그런지 다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